제가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두 차례나 신청한 형 집행 정지를 외면했고, 급기야 구치소에서 나와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뇌물 한푼 먹은 사실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즉시 석방해야 됩니다. 박근혜를 즉각 석방하라. 이명박은 보수부로 풀어주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왜못 풀어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짐작하시죠? 그만큼 국민의 지지가 무서운 겁니다. 두렵겠죠? 그 이후의 상황이. 제가 이 영상 말미에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재판이, 대부분의 재판이 어떠했는지, 죄가 뭔지, 결국 따지고 보니까 말세 마리밖에 나온 게 없습니다. 말세 마리, 그것도 최순실과 정유라에 대한 것. 박근혜 대통령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나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이지 않고 요추와 경추의 고장, 심지어는 왼쪽 어깨 근육 파열이 도저히 약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하시게 됩니다. 정말로 죄 없이, 뇌물 한푼 먹은 사실 없이 고령에다가 여성이면서 그 아픔에 자유롭지도 못한 상황에서 수술까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멘트는 이랬습니다. 입원과 수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품격이나 품이나 들어볼 때마다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부디 수술 무사히 마치시고 통증이라도 좀 완화시키셔서 그 고생을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부분은 왜이 사건을 거기서 종결짓지 못하고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을까요? 문재인이 사면을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을 대부분이 스스로 발벗고 나서서 그걸 들어준 거 아닐까요? 형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는 사면해야 될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시 고등법원이 재판을 거쳐서 시간이 더 걸려야 사면의 대상에 오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조국의 사태에서 우리 모두 보고 있다시피 이 정권의 스스로의 후한무치함과 부도덕성과 죄 많음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경우와 너무 많이 대비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대부분의 재판,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내막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뒤에 지금 영상을 연결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리고 최서원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판결을 보고 바로 제가 아는 변호사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정치판사, 정치법관이 무엇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정 판결을 해버리면 다음 순서는 사면이 기다립니다. 문재인한테 부담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당장 사면 부담이 문재인한테 가지 않도록 하게 된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고, 또 정치 판결이 어떤 부분이 진짜로 정치 판결인가, 냉정하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도록 정치 판결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분석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분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상당히 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우선 기다리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분석 준비 영상을 먼저 마련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분석 준비 영상 중에는 소수 의견이라 그러죠. 개별 의견을 직접 영상으로 그 대법관들의 개별 의견 부분, 즉 다수 의견으로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닌 개별 의견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판결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직접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률 용어가 많아서 좀 헷갈리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차분하게 들어보시면 와, 정말로 이 판결 엉터리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대법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도 저도 잘 알 겁니다.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 이 사람부터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죠. 대표적인 진보 좌파 대법관입니다. 대법원장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다 골라서 임명을 해놨는지 문재인도 참 귀신같은 사람이네요. 이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법원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좌우의 성향을 노란 표시로 해놓고 하얀 표시를 해놓은 사람들은 우파 성향이거나 중도 성향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려 3분의 2 가까이가 14명 중에 10명이 진보 성향으로 좌파 성향으로 판사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대부분 판사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앞으로 이 대법관이 판결하는 성향은 어떨 것이다 하고 미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성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주로 했습니까? 지금 일본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문제 보상 부분, 이거 1965년도에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었고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확인되어 온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그때도 다 검토가 끝나가지고 이건 이미 우리가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 행거를 뒤집어낸 이 대법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붙이면 이런 판결, 저기 붙이면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이현령 비현령이라 그러죠. 이현령 비현령 판결이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가슴 아픈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서 머리 꼭지가 돌아서 제대로 잠도 잘 수 없는, 정말로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직접 분석하기 위해서 오늘 소수 의견, 즉 개별 의견을 발표하신 대법관님들의 동영상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죠. 제1 별개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말 자체가 뇌물인지에 관한 별개의 의견의 요지입니다. 피고인 최서원과 박상진 사이에서 2015년 11월 15일 그 당시 사용하던 말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피고인 최서원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그 이후 구입한 말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 최서원이 황성수로부터 마필 위탁 관리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를 낸 것은 황성수가 피고인 최서원에게 말의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음을 확실하게 해두려고 한 행동에 대해 화를 낸 것이지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 권한의 이전을 요구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박상길은 피고인 최서원의 면담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고인 최서원이 요구사항을 알려주면 그대로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입니다. 이를 가지고 말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 권한을 이전해달라는 요구 자체를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상진의 뜻을 전해 들은 후 피고인 최서원은 말의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 권한을 넘겨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단지 말 소유자가 삼성전자인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정도의 요구를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막연한 사정들만으로 말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 권한을 이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15년 11월 15일 이후에도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피고인 최서원에게 이전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박상진 등은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차량 3대를 매수해서 피고인 최서원의 코어스포츠에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 얼마 안 되어 그중 2대를 코어스포츠에 매도하고 차량 대금을 송금받았습니다. 고가의 말들을 뇌물로 제공하면서도 소액의 차량에 대해서는 대금을 받고 매도하였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16년 9월 23일 언론에서 삼성의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보도하였고 그 후 피고인 최서원과 박상진 등은 두 차례 회의를 하면서 승마 지원 사실을 숨기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때 말들의 소유권을 2018년 이후에 이전하기로 추진한다고 협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때까지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고인 최서원이 전 대통령의 권력을 배경으로 승마 지원을 받는 것이어서 박상진 등은 피고인 최서원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였다 하더라도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이전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말 자체를 뇌물로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 최서원이 이재용 등으로부터 말들의 무상 사용 이익 상당을 뇌물로 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영재센터 관련 제3자 뇌물 수수에 관한 별개 의견의 요지입니다. 승계 작업은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에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그 존재 여부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검사가 사실심법원에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현안들 중 일부는 그것이 성공할 경우 이재용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적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일부 확인된다고 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의 합리화 등과 같은 여러 효과들 중의 하나일 뿐인 사정만으로는 승계 작업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리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승계 작업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재용과 전 대통령 사이에서 승계 작업에 관한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내용과 영재센터 지원금이 그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차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상욱 대법관께서 제2별개 의견의 요지를 밝히시겠습니다.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별개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와 별도로 제130조에서 제3자 뇌물수수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수수죄를 비교해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여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뇌물수수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만일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서 말하는 공동가공의사의 내용인 특정한 범죄 행위는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비공무원과 함께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범자 상호 간의 의사나 뇌물의 성질에 비추어 비공무원이 뇌물을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비공무원이 뇌물을 모두 수수하였다면 공무원은 뇌물을 수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고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 대통령과 피고인 최서원의 공모 내용은 물론 피고인 최서원이 이재용 등으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이익은 모두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입니다. 이러한 뇌물은 그 성질상 전 대통령이 필요로 하거나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전 대통령과 피고인 최서원의 인식이나 의사는 전 대통령이 제3자인 피고인 최서원 또는 정유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형법 제129조 뇌물수수죄가 아닌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수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범죄 또는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는 행위자의 고의와 공모, 실행행위 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피고인 최서원과 전 대통령 사이에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는 다수 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 대법관님들이 왜 소수 의견이 돼야 되죠? 만약에 대법원 인적 구성이, 판사들의 구성이 이렇게 전부 새빨간 쪽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다면, 진보 성향이거나 좌파 성향이 아니었다면 오늘 같은 판결이 나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소수 의견을 발표하신 대법원 판사님들의 판결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동원 대법관님 그리고 박상욱 대법관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의로운 판결이 뭡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 그것이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동원 대법관님과 박상욱 대법관님이 용기를 내서 소수 의견을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다수 의견 판결이 얼마나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석해 드릴 때까지 이 영상으로 일단 만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